안녕하세요, 강아랑입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낮에도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낮에도 영하 5도에 머물러 정말 춥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날씨는 정말 이상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성을 통해 왜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기압의 중심에 들면서 시베리아 한랭전선이 오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것 보십시오. 남쪽에서 이게 뭐죠? 저 엄청난 화력의 포근한 기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채널 현대중공업TV였습니다. 채널 현대중공업TV가 왜 날씨에 나타난 거죠? 유튜브 채널 현대중공업TV가 생겨서 시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뜨거운 반응으로 이러한 기단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국의 기상이변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 현대중공업TV 때문에 각종 주의보도 내려졌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국뽕주의보인데요. 세계조선해양일이 현대중공업의 국위선양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면 국뽕에 심하게 취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히어로 주의보입니다. 근면과 성실, 끈기로 열심히 살아가는 현대중공업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끔 이들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성탈출 주의보입니다. 현대중공업TV를 보다가 함께 울고 웃다가를 반복하면 신체 한 곳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날씨 정보처럼 현대중공업TV도 매일매일 시청하면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저 강아랑도 매일 시청하는 채널 현대중공업TV.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 강아랑이었습니다.